아시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JHS 계속 쭉쭉 달려볼 건데요. 우와, 얘도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 안에 오 배지까지 딱 들어있어요. 이거 저 일본 갔다 왔을 때 그 일본 그런 그 밴드 사람들이 배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뭔가 소장용 가치가 있는 그런 피쿠아 배지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어 머플레타 여섯 가지의 머프 소리를 하나로 예, 페달에 담았습니다. 무게 굉장히 가볍고요. 오, 진짜 빅머프처럼 깡통 같아요. 그냥 가벼워요. 네, 무게 달아볼게요. 260, 와 그래. 보통 미니 페달이 250, 260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겠죠? 예, 네, 와. 볼륨 서스테인 톤, 그리고 여섯 가지의, 빅 머프 사운드를,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끔, 예,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와, 옐로우와 블랙. 네, 사운드 궁금합니다. 그럼 빅 머플레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그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그런 거, 예, 좋네요. 아, 따라할 줄 알았는데. 아, 지금 이게, 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 뭔가 반전. 네, 좀, 네. 이거 좀 그래요. 예. 오늘 굉장히 신선한 이런 뭐라 이제 블랙 앤 옐로우. 네, 좀 뭔가 톡톡 튀지 않았습니까? 해서 톡톡 튀게 좀 시작을 해봤는데 안 먹히네요. 이게 네. 그거죠? 머스타드 색깔이죠? 그렇죠. 네. 이게 JHS사의 빅머프 다섯 개 빅머프 회로 한 개의 JHS 오리지널 회로로 구성된 머플레타입니다. 그러니까 머프들이 빅머프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죠. 네. 샌드위치 핫도그 만든 거야. 핫도그. 핫도그에다가 이게 겨자 뿌리듯이 딱 그렇죠. 그래서 겨자색으로 했네요. 야, 근데 좀 탔네요. 네, 좀 탔고 이게 좀 LED 노란색으로 깔맞춤 시도했어. 시도는 했는데 이쁜 네. 노랑도 아니고 너무 죽어가. 빛이 바라기 직전에 이거 예, 이건 좀 이게 끄나 키나 거의 충격이 없어요. 그렇죠. 와 그러네요. 얘도 뭐 디자인 면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노력에 예. 박수를 보냅니다. 예. 네 얘는요 정말 회심의 그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빅머프가 그 전 세계에 좀 이름 있었던 뭐 60~70년대 뭐 예. 최초의 빅머프부터. 예. 70년대 빅머프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빅머프들 다 다섯 개 빅머프를 모아놨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JHS사의 자기의 자신만의 회로의 빅머프를 하나 딱 껴놓은 거예요. 아하. 여기 보시면 JHS가 써있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 거야. 너무 웃기죠. 그리고 각자 빅머프를 이제 상징하는 로고들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요. 노브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볼륨이고요. 서스텐 얘는요. 그 빅머프의 처음에 빅머프를 창시를 할 때 서스테인 연구를 계속했대요. 서스테인 이게 모든 드라이브 좀,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좀 길어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의 연구인 거죠. 서스테인 곧 드라이브의 그렇죠. 그 예. 음장감이니까. 예.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탄생한 게 이제 빅머프라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스테인 노브 따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톤 있고요. 톤 그리고 있고? 여기 여섯 개가 있는데. 자, 여섯 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는요. 별 마크에 돼 있네. 별이에요? 네. 네. 첫 번째 별은요. 별 마크? 여기 별 마크. 아니. 첫 번째 여기. 아, 여기구나. 얘는요. 네. The Civil War. Civil War. 네, Civil War. 네. 얘는 91년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제작된 Made in Russia 빅머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회색을 기초로 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프린트된 시기의 모델인데 그 Civil War라고 불리게 된 거에 나중에 이제 그레이 케이스에다가 네이비로 프린트된 컬러 그 조합이 미국 남북 전쟁을 떠올리게 해서 Civil War라고 그 별칭이 남부 연맹군 옷 색깔로 회색에다가 이렇게 별 입고 할 건 맞네. 그 이렇게 그렇죠. 네이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이죠. 별은요. 얘도 러시아인데요. 얘도 러시아요. 얘는 이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제작된 얘도 메이드 인 러시아이고요. 네. 얘
블랙 케이스로 제작된 버전이래요. 어. 별에 이제 새 모양이 좀 있죠. 어, 그래. 선명도가 억제된 디스토션 계열 톤으로 좀 베이스에도 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 선명한 그 빅머프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거 네, 지저분한 거구나. 그래서 베이스에도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마크가? U 마크예요. U. U. 예, 그 뭐라고 하지? 파이 마크라고 해요. 아, 파이. 어. 파이가. 그게 더 파이라는 건데 가장 유명한 로고래요. 어, 요거, 빅머프 중에. 예, 예. 네. 얘는 블랙 레드 투톤 컬러의 케이스로 제작된 버전이고요. 2000년에 리이슈 버전에서도 채용된 디자인이래요. 어허. 이 모드에서는 이제 70년대 말경에 만들어진 초기형 톤을 복각했대요. 좀 공격적이고 좀 두터운 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삼각형이 있는데? 트라이앵글. 더 트라이앵글은요. 네. 1960년대 말이고요. 우와. 1년 동안 나왔어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된 최초의 빅머프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 모델이 이제 노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어서 트라이앵글. 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었군요. 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대요. 좀 명료한 음색이 특징이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 73 램스 헤드는요. 예. 우선 얘 양머리잖아요. 아, 그래서 램스 헤드라고 예. 이렇게 했고요. 원래 페달 오른쪽 아래에 붉은 로고가 양머리처럼 보여서 램스 헤드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좀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좀 어두운 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JHS가 마지막에 얘는 이제 빅머프 제작된 자체 제작 2015년에 제작됐대요. 어허. 클래식 빅머프 회로를 재해석해서 제작했고요. 네. 가장 강력한 컴프 감이 예,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약간 인상적이에요.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네. 러시아부터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부터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톤 가볼게요. 게인이 좀 낮고 좀 밝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별 갈게요. 얘들 러시아죠. 선명하지가 않죠. 좀 어둡죠. 밝게 해도 좀 답답하네요.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베이스에 약간 묻는 느낌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죠. 자, 우리 파이 갈게요. 파이. 좀 두텁고요. 약간 공격적이에요. 자, 트라이앵글 가보겠습니다. 좀 더 음색이 명료해졌죠. 그리고 이제 양머리 갈게요. 미드레인지가 좀 강한 띵. 아. 좋다. 가장 강력한 컴프의 느낌이고 미드레인지가 강해서 볼륨감이 좀 더 크잖아요. 네, 좀 더 크네. 이거 쓰란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 쓰라고. 집에서 놀 때는 다스키를 놓다가 공연할 때는 여기다 놓고 이거 쓰라고. 뭔가 딱 펀치감이 예. 펀치감부터가 다르게 만들었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이 회로가 되게 가벼워. 거의 없네요, 뭔가. 근데 이 회로가 진짜 빅머프 우리 알고 있는 그 원반 빅머프도 그렇고 자체 되게 가벼 깡통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머프 자체의 그 느낌의 회로 자체가 좀 이렇게 되게 가볍게 들어가 있나 봐요. 좀 안쪽이. 그리고 안에 이제 좀 선명한 사운드를 위해서 안에 까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뭐 이 사람들. 그거를 이제 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머프를 하면은 노이즈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샬에 한번 물려볼까요? 네, 기타도 바꾸죠 볼까. 진짜 제일 크네.
자, 파이. 아, 파이 사운드랑 JHS 사운드랑 좀 비슷해요. 그러네. 그리고 다른 걸로 가면 트라이앵글? 네, 트라이앵글. 양머리로 할까요, 양머리? 그 하이게인 앰프에다 하니까 다른 소리도 괜찮네요. 네네네. 뭐 다크하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다크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리고 톤 자체가 지금 그 톤의 변환감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레인지 자체가. 다시 다른 거. 아이고. 서스테인이 진짜 기네요. 네, 이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뭐 아까 뭐 팬더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 그 마샬에도 톤 조절에 의해서 좀 많이 잘 먹네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아니 좀 뭐 빈티지한 맛도 있고 모던한 맛도 있고. 두루두루 잘 만들었네요. 예, 두루두루. 또 음악 색깔의 어두운 정도의 느낌도 있고 좀 밝은 정도 느낌이 있는데 그때 빅머프의 색깔 그 퍼즈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릴 때 여러 가지 색깔 입맛에 따라서 진짜 좀 그 톤의 그러니까 이 모드들이 있잖아요. 모드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진짜 좀 더 세련된 그러니까 빈티지한 사운드지만 오히려 세련된 사운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갖고 와서 합주하고 싶네요. 아이고. 합주를 해봐야 알겠어. 얘는요, 35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원래 머프 계열이 비싸요, 괜히. 괜히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네. 근데 머프 자체가 우선은 좀 그 50년이 훌쩍 지난 그런, 그 세월 속에. 그렇죠. 그게 없어질 말 저는 퍼즈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 그때 잠깐 나와. 근데 이게 복각하고 또 그런 사운드가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또 유행했다 또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굴러서 머플한 소리가 이제 하나의 사운드 메이킹으로 하나의 그냥 딱 그 사운드로 머프 사운드로 딱 자리매김을 했죠. 우리가 뭐 조미료를 미원이라고 부르듯이. 아 그렇죠. 미원이 원래 상표 이름인데. 네. 근데 막 누가 이렇게 좀 퍼즈 틱하게 치면은 야 그 머프 어디서 샀냐? 그렇지. 퍼즈보다는 야 빅머프 소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자 퍼즈 아 빅머프는 거의 뭐 이꼴은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좀 사운드에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네요. 네. 그리고 JHS도 좋지만 뭐 트라이앵글도 좋고요. 네네. 파이도 좋고요. 아, 다 괜찮아요. 맞아요. 왜냐면 JHS는 좀 쏘는 맛이 있고 너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나대고 있어요. 네. 이제 잔잔한 머프 사운드에 배경음악을 깔아주기에는 다른 사운드 굉장히 좋네요. 네, 가격대가 약간 비싼 좀 하이엔드급의 그런 이펙터이긴 하지만 사운드 퀄리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이 전에 저희 했던 한줄평 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어 오디오 예전에 오션 머신이라고 우리 예전에 되게 그거 좋았어요. 또. 네, 이 오션 머신 이거죠. 나쁜 게 없어. 그래, 이거. 뭐 요새는 리뷰하기가 편한데, 뭐 좀 스트레스 해소는 안 되는. 네. 자, 젠틀하는 젠틀맨.
젠트하는 젠틀맨. 네, 이분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뭐 추가 설명도 많이 써주셨어요. 네. 밑에 댓글로 데빈 타우젠트는 뭐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으로 막 이렇게 등등등 스티브 바이 솔로 3집 보컬로 데뷔했고 등등등등등. 예, 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이 분에게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이 더우니 시원한 음료수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이번 주 머플레타 이어 선데이 기어 타임즈는 베이스 주자도 꼭 보십시오. 아, 그렇죠. 네. 저 한재평은요. 스타 월즈. 스타워즈가 아니고 스타워즈. 뭔가 다섯 개의 뭔가 행성이 부딪히고 뭔가 네. 빅머프를 짜짓기 해놓은 뭔가 그 다스베이더가 생각나면서 네. 뭔가 그런 사운드에 그냥 스타워즈라는 말이 네.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뭐 좀 외계어 같이도 보여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별들의 전쟁 네. 스타워즈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한 줄 평 아주 좋습니다. 네. 점수는요? 점수는요? 케이크 대 와인. 짜잔. 몇 대? 몇? 짜잔. 보여주시죠. 짠. 7.5점. 8.0. 얍. 어이. 이런. 이게 이제 좀 고가인 것도 좀 가 어떻게 무시 못하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7.5점으로 병호쌤은 8점으로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소리 되게 좋네요. 근데 우선은 빅머프 사지 말고 이제는 네. 이 JHS사의 머플레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빅머프의 소리, 모든 종류의 빅머프 소리가 다 들어있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빅머프의 소리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JHS에 또 좋은 기어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 좀 거시기 하네요. 거시기예요? 네, 좀 색깔이. 네, 그러면 오늘 좋은 사운드로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